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예. 오늘은 암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은 양성과 이제 악성이죠. 예. Benign하고 malignant tumor.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암이 주위 분들 보셔요. 암에 안 걸리 주위 분에 이렇게 보시면요, 다른 이렇게 누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어떤 친척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뭐 형제라든지, 그죠? 부모, 형제. 너무나 주위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그 조기 검사가 잘 발달돼 있고 의사들이 이렇게 이런 조기 검사를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암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다른 거를 또 생각해 봐요. 왜 암이 이렇게 발생률이 높아졌는지. 자. 이 CT 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컴퓨터 토모그래피죠. 또 요즘은 또 PET 스캔, 프로톤 에미션 토모그래피죠. 이거 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 CT 스캔을 한번 찍으면요, 약 40 밀리시버. 이 밀리시버란 것은 방사능의 노출 수치입니다. 40 정도가 나와요.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그죠? 일본이 항복했죠. 이 왜냐하면 원폭 그죠? 나카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이제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그 원폭의 피폭으로 굳이 그 당시 죽지 않았더라도 결국 암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원자력 폭탄이 한번 터질 때 그게 120 밀리시버라는 엄청난 방사능 노출량이 생깁니다. 120, 120. 근데 이 CT 스캔은 한번 찍었을 때 40이에요. 40. 자, 그러니까 CT 스캔을 예를 들어서 2주 간격으로 총 3번을 찍었다 해봅시다. 처음에 40, 40, 40, 120이죠. CT 스캔을 2주나 3주 간격으로 3번 연속 촬영을 했을 때그 노출량의 합계가 누적량이 120입니다. 120. 120은 실제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양이에요. 예. 이 나카사키, 히로시마 원자폭탄 수하고 똑같죠. 노출량이. 실제로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쥐에다가 이 방사능을 40, 40, 43번 쐈을 때총 120이 됐을 때 120이 가장 그 최저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최저의 노출량입니다. 110에서 120 정도가 되면요, 노출량이 암이 없었던 것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 주치의한테 갔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서 어떤 피 검사에 어떤 암의 어떤 그죠? 캔서 마커라고 하는데 그런 물질이 발견됐을 때 닥터는 분명히 이 CT 흉부나 복부의 전체적인 CT 스캔을 찍어보자고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는데 양성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양성. 양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종양이죠. 전이성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진성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짜 암은 뭐냐면은 전이가 할수 있는 암을 진짜 암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 국소적으로 그 전이가 안 되는 거를 우리가 그냥 종양이란 말을 써요. 암이란 말을 안 쓰고 종양이란 것은 그냥 그 국소적으로 전이가 안 되는 거를 그냥 국소 종양이다. 전이성을 띠게 되면 그건 암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국소의 종양은 benign tumor. 그리고 진짜 암, 전이가 되는 것은 metastatic carcinoma란 말을 씁니다. 하여간 첫 번째 이제 그 닥터가 첫 번째 CT 스캔을 찍고 그냥 유사 종양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단순한 종양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세컨 오피니언 또 2차 소견을 또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닥터가 내가 암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그래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차 소견을 받으러 더큰 대학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 3주 뒤에 그 좋은 또 대학병원 가서 한번 CT 사진을 한번 더 찍는단 말이에요. 한번 더 찍으니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두 번째 닥터는 결과가, 아, 당신은 암이 진짜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암이 진짜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첫 번째 닥터는 그냥 종양이다. 암이 아니고. 근데 두 번째 닥터는 CT 스캔을 찍었을 때, 당신은 진짜 전이성 암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시나리오가.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예?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그죠? 그렇게 해서 더큰 대학병에 갑니다. 그죠? 더큰 대학병. 진짜 뭐, 최고의 대학병 가는 거. 최고의 병원. 거기에서 또 2, 3주 만에 또한 번의 최종적 마지막으로 한번더 CT 스캔을 한번더 찍어요. 한번 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의사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당신은 진짜 암에 걸렸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환자는 그냥 단순한 투머, 종양이었어요. 단순한 그냥 국소. 예. 근데 두 번, 세 번째 찍다 보니까 이 실제 이 종양이 cancerous, 암화된 거예요. 암화. 120번, 그러니까 40번 CT에 한번 노출량이 40이라고 그랬죠. 40 밀리시벌. 밀리시벌이라는 것은 방사능의 그 유닛이라는 유닛. 방사능의 유닛, 그죠? 40 밀리시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 40, 40, 40이 되니까 노출량의 총량이 합산이 120 밀리시버가 되는 거예요. 120. 제가 말씀드렸지만 120이면 최저 수준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저의 노출량이에요. 120 정도를 쏴버리면요, 암이 바로 걸려버려요. 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그 세컨 오피니언, 썰드 오피니언을 구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갈 때 의사는 이걸 몰라요. 예, 방사능이, 물론 방사능이 안 좋다는 걸 알지만은, 세 번째 환자가 이렇게 계속 CT 찍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게 경제적 어떤 비즈니스 목적이 또 있어요, 사실은. 상업적인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권하는 것은 CT 스캔은 두번 이상 찍으면 안 됩니다. 예, 두번 이상 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CT를 자주 찍게 되면요, 방사능이라는 것은 일단 몸에 쌓이면은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예, 축적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이 CT를 권합니다. 그죠? 한번 애뉴얼리 체크업, 1년에 한번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한국은 뭐 이게 뭐 종합검진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뭐 CT 스캔뿐만 아니라 뭐 초음파 검사, 피 검사, 뭐 골밀도, 그죠? 뭐 전신 스캔은 뭐 기본 뭐 PET 스캔도 있고 말이야. 굉장히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 건강 검진이란 것이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연례 행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자주 종합검진을 맞다 보면요, 그죠? 그만큼 방사능에 더만큼 노출이 되는 거고, 노출이 된 만큼 암에 걸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그렇게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될지, 이게 의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나, 또 암을 예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암을 또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 단순히 수술이라든지 방사능 화학요법, 그죠?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들한테는 그거는 하나의 프로토콜이에요. 병원에서는 surgery, chemo, radiation 그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세 가지 방법 이외에는 뭐 의대에서 가르쳐 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통적인 어프로치 말고도 대체의학, 그 기능, functional medicine 쪽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해서 또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 칼럼을 약한 40편 정도 쭉 썼는데 제 칼럼을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는 이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제가 댓글을 항상 달아드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오늘의 결론은 너무 지나친 검사, 특히 CT스캔은 자제하자. 그겁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제가 그 CT스캔의 이 CT스캔도 그 노출량이 있어요. contrast. 그죠? 그 기계를 찍을 때그 전압을 이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그절 이게 그러니까 그 컨트라스트 노출량을 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더 자세하게 보이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레비를 볼때그 컨트라스트가 낮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더 테레비를 밝게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CT를 찍을 때, 엑스레이나 CT를 찍을 때그 기사가 노출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방사능 노출량, 컨트라스트. 컨트라스트를 높게 찍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사진이 잘 나오겠죠. 잘 나오는 만큼 캔서가 잘 보여요. 아, 요놈이 원래는 한 0.5mm 정도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죠? 아주 뭐 유능한 방사선 전문의도 암의 직경이 0.5ml 정도가 된건 육안으로 어떻게 발견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노출량을 아주 높여요. 아주 높게 되면은 이게 밝게 잘 보이거든요. 밝게 잘 보이기 때문에 암을 더 조기적으로 빨리 캐치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CT스캔에 한번 찍는데 40이라고 그랬죠. 노출량이. 그죠? 그 방사능의 노출량이. 근데 이 컨트라스트를 올리게 되면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죠. 잘 보이는데 방사능이 그만큼 더 올라가요. 40이 아니라 50, 60까지 갈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PET스캔 같은 경우에는 뭐 노출량이 엄청나죠. 한 50에서 60 정도가 되죠. PET스캔에서 이제 요즘 암 진단에서 요즘 뭐 CT보다도 PET스캔을 더 많이 권장을 하는데 왜냐면 PET스캔은 굉장히 그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방사능 노출량이 세기 때문에 더잘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암 전문의들은 PET스캔을 더 권하죠. PET스캔을. 그게 더 암을 더잘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방사능의 노출량은 그만큼 더 세다. 세니까 PET스캔은 뭐한두 번만 받아도 그죠? 120이잖아. 그죠? 60번 두 번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방사능이 강한 그런 검진 기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육안으로 이렇게 암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은 그만큼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은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토모그래피 같은 거, 이게 체온을 통해서 왜냐면 암이란 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보다도 온도가 높거든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게 초음파의 기계, 이 초음파가 이제 있으면 더멀, 이 초음파로 몸의 체온의 변화로 암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암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매모그램 대신에 매모그램이 그 방사능이 높죠. 그 대신에 초음파로 쉽게 찾아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체온을 탐지하는 그 더모그래프 같은 걸로 이렇게 또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사능 CT 스캔과 PET 스캔의 누적량에 따른 암의 발생 빈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